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10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4대강 사업이 곳곳에서 부실이 발견돼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4대강에 설치된 부회 설계가 잘못돼 내국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주요 시설물의 품질과 유지 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결과 설계 부실과 불합리한 수질 관리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에 설치된 보는 잘못된 성읽기 기준으로 검증도 없이 시공돼 모두 16개 보중 15개 보에서 바닥 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습니다. 이에 대한 보수도 부실에 근본적인 보강 방안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구미보 등 12개 보는 수문 개폐 시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 영향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 7곳보 등 3개 보도 상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중 조건을 잘못 적용해 수압을 견디지 못할 경우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4대강 보안의 물은 체류 시간 증가 등으로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 적절한 수질 관리가 필요하지만 일반 하천의 기준으로 관리돼 오히려 수질 악화가 우려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토부와 환경부에 보바닥 균열 보강 등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수질 관리와 시설 유지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부당 계약 등 비리 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취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 예방, 수자원 확보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22조 2천억 원이 투자된 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용산 참사 4주기를 맞이해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희생자를 추모하며 용산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외쳤습니다. 지난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용산 참사 4주기 추모 집회에 참석한 2천여 명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과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했습니다. 추모 집회에는 민주당 이종걸 진선미 의원, 통합진보당 강병기 대표, 오병인 이상규 김미 의원, 문정열 신부,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추모 집회에서 이강소 신부는 추모사를 통해 용산은 멈추지 않는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위로하며 우리 스스로가 희망이 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제주에서 상경한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도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 대통합을 이야기하지만 용산 참사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 대통합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용산 참사 유가족들과 사건 직후 구속됐다가 가석방된 김재호 씨도 무대에 올라 구속자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추모위원회는 이날 국민 대통합을 강조해온 박근혜 당선인에게 용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 조사위원회 설치, 구속 철거 및 즉각 사면, 강제 퇴거금지법 제정,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추모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서울시청 광장으로 행진해 노동 현안 비상시국 대회에도 참석했습니다. 단신입니다. 울산 지방법원이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 앞 천막 농성장 철거에 나섰으나 노동자들의 저항에 막혀 결국 무산됐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와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7일 오전 10시 80여 명의 인원을 동원해 현대차 울산 공장 철탑 농성장 철거를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오후 1시께 200여 명의 인원을 동원해 천막 농성장 철거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울산지법은 지난달 27일 현대차가 제기한 불법 집회 금지 및 업무 방해 등 가처분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알제리 특수부대가 어제 인하메나스 가스시설에서 인질극을 벌인 이슬람 무장세력 6명을 생포했다고 보안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알제리 정부는 앞서 인질범과의 대치를 끝내기 위해 급습했으며 지금까지 인질범이 모두 32명 사망하고 인질은 23명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질극을 벌인 무장 세력은 모두 사망한 32명으로 알려졌으나 6명이 생포됐다면 38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앞서 지난 16일 이슬람 무장 세력은 알제리 남부에 있는 가스 시설을 공격하고 수십 명의 외국인들을 인질로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말리에서 이슬람 반군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는 프랑스군의 철수 등을 요구해 온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동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쟁점은 위장 전입, 증여세 탈루, 정치 후원금 기부 등 위법 논란과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 가족 동반 해외 출장, 삼성 협찬 요구 의혹 등 도덕성 문제, 지나친 정치 편향, 신의 성향 판결 논란 등 업무 수행 능력 등입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이 후보자는 부적격자라며 일침을 가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결정적인 결격 사유는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1월 21일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강민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